Yo, what's good, what's popp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한국은 지금 눈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드디어 첫눈이 내렸는데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도로가 얼어붙었어요. 이거 출근해야 되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빙판길에 넘어질까봐.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시즌으로 돌아온 비처스윗 사이퍼 비디오를 볼게요. 비처스윗 사이퍼를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찍은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죠? 한 7-8개월 된 것 같은데 이제 새로운 라인업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알고 있는 네임드 래퍼는 두 명밖에 없어요. 한 명은 프라다고, 다른 한 명은 Bad Bitch BKK입니다. 하이트레인 소속의 오지바비의 여자친구분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도 제가 개인적인 음악 작업물들을 막 내놓으시는 거를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분 바이브도 굉장하다라는 거를 저도 알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정말 처음 보는 래퍼들입니다.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가사가 있길래 이제 해석을 해봤는데 굉장히 좀 다들 패기들이 넘치는 가사들이네요. 특히 시작부터 진행하는 프라다의 가사는 쇼미더머니에서 증명한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특히 유독 더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기도 하고, 두 분 빼고는 제가 나머지 분들의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개인적인 느낌을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하고 제 귀에서 괜찮았다고 하는 래퍼들을 언급을 해볼게요. 저는 실력을 평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취향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일부분들은 막 이거를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고 막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저희 채널을 통해서 말하는 저의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감안을 해주시고 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작권 문제 때문에 편집이 많이 있을 거라는 점 제대로 느끼시려면 오피셜 비디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Bittersweet Cypher 두 번째 시즌이죠?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지난 시즌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도 기대가 됩니다. 오. 여기 가사에도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영화처럼 사는 삶이라고. 근데 프라다는 다음 쇼미더머니에도 한 번 더 나와서 더 높은 성적까지 갔으면 좋겠어. 그럴 경쟁력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래퍼라서. 아, 하다하다. 랩도 빡센데 섹시함까지 갖추고 있으면은 웬만한 남성 래퍼들의 스팟라이트도 이 래퍼가 다 가져갈 수가 있다니까요. 이게 여성 래퍼들이 랩을 잘하면 확실히 다른 남자 래퍼들보다 더 주목과 더 많은 인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 멋있어요. 카이모. 저는 가사 해석한 걸 보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에이지 레드. 에이지 레드? 여기 라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분이 라오스에서 오신 분인가? 누가 좀 알려주세요. 머드 마이디? 이렇게 읽어야 되나? 오케이. 어? 오, 플로우가 마음에 드는데? 빡세지는 않은데 이렇게
이렇게 워터 플로잉 하듯이 부드럽게 이렇게 막 흘러가는 듯한 랩 플로우 있잖아요. 야, 이게 이게 되게 매력적인데? 베이비 부어? 오케이. 래퍼도 이분은 톤이 되게 특이하다. 좀 독특한 톤이에요. 처음 들어봐 이런 톤은. 아, 자 이분 제대로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 아, 이분 기대돼요. 와, 그 제스처나 이런 표현 같은 게 되게 그냥 힙합이다, 힙합. 오! 중국어 랩더예요, 이분? 진짜? 요. 와, 미친 재능이다. 와. 와, 잘 봤습니다. 와, 그러면은 태국어, 영어, 중국어, 3개국어 랩을 하는 거야? 가사를 제가 뭐 해석을 해서 본들 태국 현지 분들이 아, 이 래퍼 가사 좋다 더 느끼고 더 잘 아실 거라고 믿어요. 그냥 저는 외국인이고 한국인이고 또 제가 막 살면서 들었던 힙합 음악들의 어떤 그런 바이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아, 이 래퍼 되게 끝내줬다 하는 래퍼와 제가 개인적으로 이 래퍼 인상 깊다라고 하는 래퍼와 라인업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감안하시고 이거는 단지 재미로 여러분들도 즐겨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라인업 중에 인상 깊은 래퍼는 3명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뭐 프라다는 기본적으로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 인정을 하고 가야 될 부분일 수 있어요. 프라다는 잘합니다. 랩을 잘해요. 저는 이미 프라다의 그 드릴 음악에서 보여줬던 랩을 듣고 아, 이거 보통이 아니다. 뭔가 예사롭지 않다라는 걸 느꼈는데 역시나 잘했어요. 처음 벌스에서부터 강력한 인상을 주고 그리고 제가 놀랐던 래퍼는 베이비 부어? 이분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분은 가령 예를 들어서 프라다와 벨비스 BKK가 굉장히 막 카리스마 있고 뭔가 좀 강력한 느낌들을 많이 보여주려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는데 베이비 부어는 그런 거 있죠. 부드러운데 강한 거. 그러니까 랩도 약간 멈블 랩 비슷하게 약간 발음도 이렇게 일부러 흘리면서 물 흘러가듯이 이렇게 부드럽게 진행하는 거 있죠. 플로우의 유연성과 강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그런 래퍼였고 그리고 마지막은 역시 Badbitch BKK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뭐 3개국어로 랩을 해버리는데 뭐 어떡하겠어. 그쵸? 저는 그리고 이분 예전 음악들 몇 번 들어본 적이 있고 이분의 어떤 재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퍼에서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실내에서 촬영한 거 말고 왜 에피소드 1 때는 야외에서 했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더 좀 멋있었던 것 같아. 영상미가 여기는 좀 뭔가 획일적인 느낌이었던 것 같아. 좀 시즌 1 때 밀리 있었을 때는 막 되게 좀 자유분방하게 연출됐던 것 같은데 여기는 조금 래퍼들의 개성을 보여주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비디오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건 뭐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제가 아직 리액션 비디오를 곧 찍을 예정이지만 제가 굉장히 좀 눈여겨보고 있는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가진 여성 래퍼분이 계십니다. 제가 곧 리액션 비디오를 찍을 텐데 기대를 해주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분의 바이브를 알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도 후회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쿠쿵카.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